자, 오늘 8월 28일 목요일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신선 델타, 오늘도 추가적인 낙폭흐름이 나온 모습이에요. 분봉 흐름을 한번 보시면 이렇다 할 반등 흐름 없이 창 마감 직전까지 계속해서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답답한 흐름 속에서 앞으로 신선 델타의 방향성은 어떻게 전개될지와 이러한 방향성에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번 영상에서 모두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랄게요. 자, 신선 델타의 경우엔 앞으로 어느 구간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죠? 상승 초기 자리인 3만원 구간까지는 낙폭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이렇게 전형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된 종목들의 경우엔 그만큼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이 많아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온다 한들 이 악성 매물들의 벽에 부딪혀 반등 흐름이 꺾여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여태까지 정말 수백 번 강조해드렸죠. 그래서 여태까지의 흐름을 한번 자세히 보셔도 이 전형적인 하락 추세에서의 기술적 반등 흐름은 언제나 지난 고가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의 벽에 부딪혀 흐름이 꺾여버렸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돼요. 이 고점에 물려있는 악성 매물들을 완전히 소화해줄 수 있을 만한 전형적인 상승 파동이 다시 한번 나와주려면 강력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 이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한 번에 소화할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재료가 동반된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신선 델타의 경우에는 지난 2월달 LK99 관련 재료가 완전히 숨을 댔음에 따라 여태까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고 있기에 앞으로 이렇다 할 재료는 나올 수가 없다는 점, 단순히 테마성으로 단순히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난 고가 위치까지 저점 대비해서 20배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이 기대감에 의한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하락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앞으로 상승 초기 자리인 3만원 구간까지 -30%에서 -40% 하량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그래서 신선 델타를 아직도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했어요? 앞으로 단계적인 반등 흐름, 지난 반등 위치처럼 단계적인 기술적 반등 흐름 나오면 이제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인정하시고 매도, 손절할 줄도 알아야 앞으로 이어지는 이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피해갈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신선 델타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을 복구할 순 없지만 적어도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손절을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복구는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난 종목에서의 복구는 불가능하지만 다른 메리트 있는 종목, 저점 대비 10배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볼 수 있는 메리트 있는 매집 종목의 경우엔 여러분들이 본 손실을 충분히 복구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난 2월달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완전히 꺼진 위치, LK99의 논문 발표 일정이 완전히 끝난 위치에서도 물량을 계속해서 보유해 여태까지 하락 흐름을 정통으로 맞았다면 여러분들은 명백한 실수를 범했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언제나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이 끝난 종목은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이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하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 하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3만원 구간까지는 폭락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해 드리는 거고, 현 위치에서 단계적인 마지막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는 제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단기적으로 박스과 하단 구간, 그리고 매물대가 가장 많은 자리, 쌍바닥 구간에 4만원 구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 위치 대비 -10%에서 -15% 가량의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 쌍바닥을 완성한 이후 마지막 반등 흐름이 한번 강하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흐름의 경우엔 +10%에서 +20% 가량의 마지막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 아직도 신선 델타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받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공개해드릴 두산 로보틱스의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가능한 이 매집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라고 강조해드렸습니다. 앞으로 4만원 구간에서의 마지막 반등 흐름이 끝나면 이제는 어느 구간까지 낙폭 흐름이 이어질 수 있죠? 정말 긴 흐름으로 바라보시면 3만원 구간의 지지라인까지 완전히 이탈될 경우 이제는 만원 구간까지 폭락할 수 있다라고 강조해드렸어요. 신선 델타의 기업 가치만 바라봤을 땐 현재 시가총액은 매우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 기업 가치는 만원 이하 가격이라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언제나 주가는 기업의 가치와 만나는 순간이 올 수밖에 없다. 단순히 재료에 대한 일정과 재료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한 돌파 흐름은 나올 수 있지만 이 거품이 꺼지는 구간에서는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만날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러한 흐름은 신풍지약이라는 종목으로도 설명해드렸죠.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일정이 끝나니 어떤 흐름이 나왔어요? 정말 밑도 끝도 없는 상승 초기 자리까지의 폭락 흐름이 3년 동안 지속되다가 3년 이후에는 상승 초기 자리에서 영원히 시세가 갇힌 모습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신성 델타에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손절과 정확한 매도가 이제는 좀 받아가시고 지금이라도 추가적인 낙폭 흐름을 피해가는 여러분들의 실수를 인정할 줄 아는 이러한 매매를 완성하시고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손실 복구하시길 바랄게요. 그러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하면 돼요?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윗번호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사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모두 무료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곧 공개해드릴 두산의 실탄 4천억 매집 종목까지 모두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신성이라고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쌍바닥 흐름이 완성된 이후에 나올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손절가 받아가시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공개해드릴 이 매집 종목으로 여러분들의 손실 그냥 무료로 복구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469-9671 번호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보내서 앞으로 남아있는 이 마지막 반등 위치에서의 정확한 매도가 정확한 손절가 모두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 010-469-9671 번호로 신성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집중적으로 저점에서 쓸어담고 있는데 거래량 터트리면서 대놓고 쓸어담고 있는 모습이죠? 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종목을 인수하는데 왜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관여된 종목이기 때문이겠죠? 자, 인수합병 호재가 뜨면 어떻게 돼요? 저점 대비 최소 10배 이상, 100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어떻게 됐어요? 저점 대비 13배 이상 올라왔던 모습이에요. 인수합병보다 약한 지분 투자 호재가 떴다고 저점 대비 10배 이상 올라와준 모습이죠. 자, 근데 여기서 지분 투자보다 강력한 인수합병 호재가 뜨는 종목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보수적으로 수익률을 잡아도 최소 10배 이상의 수익률,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00% 이상의 수익률은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두산 로보틱스 실탄 4천억 어디에 쓰나? 이 실탄 4천억의 인수합병 이슈의 경우엔 지난 9월달부터 기사화가 되었던 내용인데 드디어 인수합병 후보군이 최종 결정됐습니다. 말씀드렸죠?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 쓸어담고 있다고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담고 있는데 자, 왜 증권사 애들이 이 종목을 쓸어담고 있겠어요? 바로 인수합병을 중개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이 증권사 애들이요. 그래서 이 증권사 애들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삼성, 미래에셋, 신한, 한국키움까지 저점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는 만큼 아직도 두산 로보틱스가 실탄 4천억을 들여서 인수하는 이 종목 모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에 전화번호 나와있죠? 제가 그러면 두산 로보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인하는 즉시 바로 매집 단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흐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상승 초기 자리를 형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고점에 물려있는 매물대들을 완전히 소화해주면서 박스권 상단 구간을 이제 돌파하기 시작한 만큼 앞으로 현 위치에서 빠르게 잡아둬야 1000% 이상,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다.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두산 로보틱스의 인수합병 이슈가 이제 완전히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저점에서 빠르게 박스권 상단 구간 돌파하기 전에 빠르게 지금 당장 매집해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이라고 써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
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적어서 지금 당장 문자 보내시면 두산롭틱스가 인수하는 이 종목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당장 매집이라고 적어서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9671 위폰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제가 정말 이렇게까지 강조드렸는데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 인수합병 호재가 기사화되면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고 제가 알려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는 매집을 안 하더니 고가 위치에서 또 탑승해서 세력들에게 개미털기 당하는 분들, 이런 분들 없어야 돼요. 이해하셨죠? 제가 지금 기회 드릴 때 상승 초기 자리에서 매집할 수 있는 기회 드릴 때 빠르게 여러분들의 계좌에 담아두신 다음 앞으로 10배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매집.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위폰으로 매집이라고 써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